구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의 진행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산자위 쪽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그 송파세문의 사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특별기획 2023년 복지정책 전망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세 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에서 이창곤의 정담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정담이란 말이 이제 정겹게 얘기를 나누자 이런 뜻도 있죠. 오늘 그런 자리가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복지 관련 기사와 사설, 칼럼 같은 걸 쓰고 있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렛츠고 9988이라는 코너를 8년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매번 소재 빈곤에 시달리니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좀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금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보건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여기서 말씀 나누면서 각자가 희망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시고 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지정책 전망과 이슈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정책설전 보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해볼 보라의 신년 특별 기획 주제는 2023년 복지정책 전망과 쟁점입니다. 지난 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복지정책, 특히 약자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이슈로 인해서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2023년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다양한 쟁점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약자복지라는 기조하에 추진된 주요 정책과 얼마 전 있었던 2023년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업무 보고 관련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노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대책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복지의 시작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복지는 선거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돕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해 질병과 채무 등의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재정건전성 기조하에 편성된 약자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 전망과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신년 특별기획 보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세 분의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총론적인 성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복지정책의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2023년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복지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산업화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개혁 등 사회보험개혁에 대한 전망과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개혁 역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망과 쟁점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정책 전망과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정책설전 뽀라의 신년 특별기획 첫 번째 주제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2023년도에 추진될 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변화된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또는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창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총평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근거를 담아서 표방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세우고 있는 방향과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경제 방향이라는 바다가 있고 복지 정책은 그 바다 위에 또 올려져 있는 배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안에 복지 정책이 상당히 종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 방향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복지 방향은 약자 복지라는 걸로 이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뭐냐? 이제 실체는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어떤 세부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돼서 전개되느냐? 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예산과 실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뭐 촘촘히 봐야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8.3% 증액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된 것도 뭐 정부의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확장됐느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약자 복지를 비롯해서 자세하게 세부 정책을 논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신성식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기조나 뭐 출범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우리 이창곤 의원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전체 세계 경제의 틀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한테 닥쳐왔고 올해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 뭐 한국은 이미 뭐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상 수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그래도 전년보다 복지 예산, 고용복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5.1% 정도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 예산만 보면 한 14%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5년 평균 증가율
11%보다 한 3%포인트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복지를 꽤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왜 약자 복지냐 뭐 포용 복지냐 그건 좀 이따 또 세부적인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부원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들을 했었고 그것들을 가장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120대 국정 과제였는데 중기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잘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과제 담겼던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 늘 해갈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긴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정과제의 구성을 통해서 챙기고 있는 이슈들은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지금 언론으로 보도됐던 뭐 연금개혁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 그 부분도 크게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재정 건전성의 부분 이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뭐 300개, 400개를 넘어가는 그런 사회복지 급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생겨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재정건전성 재고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뭐 포용 그리고 공공성 강화 특히 그 보편적 복지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는 특히 이제 약자 복지라는 기조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인 복지를 강조하면서 또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뭐 서비스 분야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특히 이제 민간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창곤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또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뭐라고? 기본적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확인이 다르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 국가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했죠.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튼실하고 또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국가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복지의 방향에 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 정부는 보편성, 공공성 이런 것을 이제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민간 협력 또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약자 복지라는 내용 자체가 이미 지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지난 정부를 정치 복지, 현금 복지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비판의 언술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건 또 네. 추후에도 얘기를 네.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성식 기자님께서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취약계층들이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약자복지라는 기조가 특별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복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 업무 보고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이제 보편복지냐 뭐 선별복지냐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해왔잖아요. 보편복지 쪽으로 많이 쏠려 가다가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용어를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선별적 복지로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포용복지라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이번에는
약자 복지란 또 선별적 복지로 이렇게 자꾸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정부들이 큰 차이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정부에서 처음에 상공인들 그 재난지원금 많이 줬잖아요. 그거하고 뭐 그 전에 물론 저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줬던 재난지원금이야 모든 계층들한테 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더라도 뭐 그것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던 저 장치이고 그 전 정부에서 했던 아동수당 이번 정부에서 하려는 부모급여 뭐 사실 뭐 거의 둘 다 보편적 복지에 가깝고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기초연금 인상 이번에 40만 원 인상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약자복지라고 하지만 약자복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기초생무제잖아요. 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집중했고 이번에는 기초수급자 저 재산 기준 완화 그다음에 생계급여의 어떤 기준 중위 소득 향상 30에서 35로 네.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뭐 기초생활도 튼튼히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튼튼히하고 그런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정치적인 뭐 입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의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복지라는 게 그 이 건강보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전 정부는 뭐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뭐 전체 모든 저 건강보험 가입자들한테 포괄적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취했고 대표적으로 뭐 MRI, CT, 초음파 같은 검사 비용을 상당 부분 내려주는 그런 저 정책을 취했고 이번 정부는 그거 아니다. 돈이 엉뚱한 데는 너무 많이 샌다. 그 아껴서 그 뭐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중증 환자들한테 집중하겠다. 그거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MRI나 건강보험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 계획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의 저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그 비용이 세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수가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손대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뭐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추후 중장기 대책에서 그걸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복지 확대라는 흐름에서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인상적입니다. 복지 위원님. 확대를 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더 복지 예산이 갖고 있는 성격 특히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복지 예산은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늘어나는 대목들이 네. 꽤 많이 있죠. 이걸 자연 증가분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복지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체적인 또 고령화 현상에 반영한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슈프 예산 이렇게 뭐 초슈프 예산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또 늘 슈프 예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증가분의 내용만 갖고 와서는 곤란하고 내용적 질적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념적 방향과 내세우는 구호 자체가 때로는 이제 레토릭이기도 한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때로는 이제 공무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구호도가 끼치는 어떤 메시지도 단순히 레토릭만은 아닐 수 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굳혀졌죠. 처음에는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사각지대 발굴, 사회 안전망 강화, 약자 최우선으로 복지를 집중하겠다. 뭐 약자에게 최우선으로 복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 응당맞는 얘기고 틀리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약자 복지라는 걸 하나의 복지 브랜드로 내세울 때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역대 우리 정부가 복지 브랜드를 남대로 내세웠어요. 생산적 복지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맞춤형 복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포용적 복지 또는 포용적 복지 국가 그렇게 하다가 약자 복지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사회수석 또는 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만남 때 약자 복지가 뭐죠?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누가 네이밍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상당히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크시다. 복지의 출발은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약자에 대한 동정과 약자를 우선시하는 어떤
감수성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사회복지 발달 사회 보면 초기에 약자에 대한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대상자를 넓혀서 중산층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의 복지국가라는 것을 지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복지국가라는 것하고 복지의 성격을 얘기를 한 거는 약간의 이제 뭐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약자만을 위한 좋은 복지 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말을 하지만은 보편적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니까 그렇게 행한다면 상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란 두 날개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그런 어떤 균형감과 조화 이런 것이 이제 엿보였으면 좋겠다.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열심히 정부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약자 복지가 약자만을 우선으로 하는 복지여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중요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 확대에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약자 복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번 주제에서 이제 약자 복지 기조화에 편성된 구체적인 예산, 실제 그런 그 정부의 정책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혜구 부원장님께서는 이번 업무 보고 보시면서 좀 2023년도 또는 그 이후에 새 정부에서 주목해봐야 할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 가지는 약자 복지가 이 국정 브랜드로서는 참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취지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가는지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해가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청년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대나 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얼만큼 잘 제도화해서 잘 대응하는지를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지점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사회 서비스가 지금 한창 성장의 과정에 있고 뭐 어느 복지 국가에서든 뭐 공공구조나 사회보험 정착되고 나서 사회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 시기에 있고 마침 이 정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반가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이슈들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꼬라가 신년 기획으로 세 분을 모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지난 정부와 새 정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호라의 첫 번째 주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2023년도 복지정책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